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단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세계 평화를 그렇게 꿈꾸는 원대한 꿈을 가진 분들이 가까운 분들과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이 감당해야 될 가족이라든지 조그만 공동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곳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못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데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에서 열심이 특심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난히 어디에 많습니까? 교회에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싸웁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정식 원칙은 오렌지 가나한 장로 교회입니다. 오렌지 가나한 목사 교회가 아니고요, 오렌지 가나한 장로 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 교회는 그 교회의 생사 화복은 당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배냐? 아니요. PCUSA 우리 교단에는 장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목사라고 합니다.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장로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러는 와중인데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평화로울 수 있을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가 풀려났던 그 시기, 세계 역사는 그 다음으로부터 격동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나라가 나라를 삼키고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함무라비, 우리가 역사 속에 배웠던 아수르, 느부갓네살 바벨론, 필리방,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스가랴 다음으로부터 그의 예언에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은 이 격동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왕, 메시아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날 세상은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는 그런 영웅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평화는 숨을 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평화였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였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원하는 평화도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만 생기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그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꼭 평화가 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런 리더십이 물러난 그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종려 주일에 사용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시온의 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멋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다 나와서 그냥 막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귀는 흔하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당시 말은 부자나 힘 있는 군사들이 탔다고 한다면 나귀는 가난한 사람들도 짐 싣기 위해서 어지간히 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사역을 감당하러 다니실 때도, 무엇을 드시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무시는 것도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습니다. 비슷비슷하였고요,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겸손하여서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누구에게나 가까운 것입니다. 겸손은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나 내가 머무는 곳에 평화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늘 하나님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하는 분들은 사람과 멀리 있을 때 그들을 가리켜 영적 교만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내려와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탄 모습이 장엄해 보였을까? 아니요, 되게 웃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위로 따지면 예수님은 한 1m 178 정도 되는 키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가 그 어른 나귀 새끼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가니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나귀가 너무 불쌍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람으로 하여금 환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리감이 없잖아요. 보면서도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냥 창녀들도 세리들도 애들도 숨겨져 있던 여인들도 가늠한 여인도 삭개오도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갑게 다가오는, 살갑게 다가오는 모습이잖아요. 언제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하게 다가갈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평화가 임합니까? 버릴 때 임합니다. 내려놓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레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 언급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누군가에게 더 많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거와 말과 활을 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포기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지만 사람이 갖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시려고 하는 것도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편안하게 죽는 삶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천군천사 다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때리면 맞으시고 채찍질하면 맞으시고 욕하면 들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내려놓으셨을 때 그때 십자가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어떨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행복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자신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저걸 내가 가져야 행복한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노라고 하나님을 종종 협박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행복은 내가 가지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과 평화가 옵니다. 이슬람이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들의 평화를 전할 때 칼이냐 코란이냐, 칼이냐 알라냐 하고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갖기 위하여 십자가를 도용한 사건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병거나 말이나 활에 있지 않고 그것을 꺾은 내려놓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내가 내 배우자를 꺾을 때 행복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야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그의 의견을 꺾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릴 때 행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복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데 죄가 나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죄가 무섭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이 무서워서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있는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아픔이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은 영원토록 평화롭지 못하게 죽는 것입니다. 죽는데 평화롭지 못하게 계속 살아나는 죽음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너를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1절에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갇혀 있습니다. 죄에 갇혀 있고 물질에 갇혀 있고 관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은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이제 방송으로 하다 보면 말기 암 환자인데 목사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일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딱 하면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두려운 건 그가 그냥 죄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분을 살리고 못 살리고가 아닙니다. 그분이 갇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갇혀있는데 더 무서운 건 죽음 앞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병듦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아이가 내 뜻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서 평화가 없는데 더군다나 소망이 없는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죽어도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요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내 요새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메시아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구원할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 보혈의 의미, 진정한 샬롬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 외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평화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 땅의 평화는 안 왔지만 이후로 수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언약의 피를 의지하며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이 들어도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기억하며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죽음 앞에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를 안 졌으면 모를까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십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헬라 자식들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일어났던 세계 최대의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바로 알렉산더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시면 세계 역사의 문명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명과 히브리즘, 이스라엘의 문명에 늘 충돌 가운데 세계는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으로는 늘 헬레니즘이 승리하였습니다. 헬라의 자식들이 이겼습니다. 이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입니다. 이 히브리니즘, 이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인간 중심의 사상 가운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성애의 문제도 인간의 휴머니즘과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이즘의 싸움입니다. 힘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이긴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힘으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힘으로 이긴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에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그 시대를 가리켜 인류 역사의 최대 암흑기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겼을까요? 그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는 분명하게 이겼습니다.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난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길 수 있는가,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낙이 타고 돌아다니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언약의 피를 흘렸는데 성경에 죽음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고 싶으십니까? 내가 살아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내려지고 내려놓고 죽을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